아이쿠 제군들 안녕.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신년 특집 브이로그 제 3탄. 제가 그동안 한 가지 헤어스타일만 거의 지금 오랫동안 좀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가지 머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머리. 네, 또 새해가 밝았는데 언제까지 이 머리를 고수할 수는 없으니 좀 신년이 된 기념으로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유난하게 파마를 해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한번 보끄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여기는요 제가 실제로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오는데 광고나 협찬이 아니고 진짜로 여기 그냥 돈 주고 머리 자르는 손님인 것.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를 해주실 희훈 선생님이에요. 네, 잘생기신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왜 맨날 저한테 바가지 머리 하다고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하잖아요. 그 바가지 머리 잘라주신 선생님이에요. 아? 아 바가지 머리는 아니었죠 선생님. 네, 그쵸. 네. 자,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우선 까만 걸 내드릴게요. 네. 오늘 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볶아주세요. 그러니까, 네, 볶아주시고 그냥 지금 스타일이랑 그냥 확 다른 스타일로 그냥 머리 근데 머리를 아예 안 만지고 다니셔가지고 안 만지고 다니죠. 손님이 워낙 이쁘게 잘라주셨었으니까. 네, 바가지요? 네, 바가지. 근데 파마하면 많이 뭐 만져야 돼요? 원래 파마하게 되면 더 머리를 많이 만드셔야죠. 네, 자신 있습니다. 뭐 머리 만드는 거 알려주신 대로 지금 관리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스펜서로 그러면 해드릴게요. 스펜서로가 요즘에 좀 인기 많은 거죠? 인기가 되게 지난지는 오래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랑 확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컬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스펜서로 할 거고요. 네. 앞에가 좀 자연스럽게. 네. 이쪽으로 넘기실 거죠? 네, 보통 그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이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저 영상 볼 때마다 항상 머리 갈라지고 쓰시는. 그건 땀 흘려가지고. 그런 거죠? 네. 파마가 다른 부위별로 네. 다른 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아, 볶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귀 상태랑 몸의 상태 좀 봐드릴게요. 네. 오! 뭐야? 보이시나요? 네. 지금 뭐 보면 각질 같은 것도 있으시고. 네. 되게 많으시네요. 제가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피친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스티피칭인데. 네. 지금 가장 좋은 스티피칭이랑 비슷해가지고 모발은 더 건강하다는 것들이 바로. 탈모 증상은 있지만 모발의 건강은 괜찮다. 그쵸. 파마를 해도 별 무리 없네. 그쵸. 아, 오케이. 제일 건강한 머리입니다. 여기가 9월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데거든요. 이름이 뭐였죠? 라비엔이라고. 제가 이름을 안 보여드려서 맨날. 네, 여기 라비엔이라고. 네. 네. 선생님 찾으시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잘생긴 선생님. 네. 네, 갑시다. 컨택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어떠세요? 지금? 네, 지금 정도 좋아요. 사람들이 바가지 머리라고 하나요? 네, 바가지 머리라고. 근데 처음에 잘랐을 때 그 말 안 듣는데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얘기를 꼭 듣더라고요. 바가지 머리라고. 근데 뭐 항상 영상을 제가 보거든요? 네. 어떤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고 다니시나? 네, 제가 손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계셔서 어차피 얼굴 나와요 지금. 저요? 네, 뒤에 아 계셔서. 진짜요? 아니 근데 모자이크 해드려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한번 봐서 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원하시면은 해드릴게요. 갑자기 예쁘게 나와요.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저 말씀해드릴까요? 손? 네? 손 거. 손이요? 네 손.
하지만 최대한 안 감는 게 좋은 거죠. 아니요, 아니요. 오늘 내일만 안 감으시는데요. 네. 바로 오늘 내일.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허리 풀리실 수도 있어요. 기능이랑 각질 차이를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왜요? 기능은요? 기능은 더러운 거고 각질은 아니고? 약간 비슷해요. 기능은요? 네. 지성 두피에서 약간 기름기 많은 두피에서 생기는 게 기능이고 각질은 건조한 두피에서까지도 네, 그게 각질이에요. 이거 말을 되게 순환해서 잘 하시네요. 아까 샴푸 안 하시면 안 하면서 더러우면은 그게 기름이잖아요. 무슨 문어 다리 뒤집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메듀사. 약간 좀 메듀사. 아, 확실히 새로운 스타일로 변하는 데 서고. 여기 좀 젖어있는 상태에서 크림을 네. 네, 이런 식으로.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머리는 이쁘거든요. 내가 어색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색할 거예요. 지금 악플 달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마요. 이거 몇 번 더 보면 괜찮아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용실에 와서 새해를 즐겁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못 갔어요.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비에뉴 헤어의 기훈쌤. 네, 기훈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 헤어스타일 한번 확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